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미국의 뉴욕을 배경으로 한 음악 영화 Begin Again 영화 한번 수다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 영화 제가 녹음하기 전에 좀 알아보니까 평점이 좀 묘하게 나왔네요. 전문가 평점은 5.5입니다. 근데 누리꾼 평점은 8.7이에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네요. 자, 공지부터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10월달 첫 주죠. 개천절이 있는 그 주에는 제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연휴에는 항상 결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따로 공지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것이라 생각되고요. 자, 저희 9월달 영화 페이지 그리고 10월달 영화 페이지가 이제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9월달, 10월달에 보신 영화들 감상 댓글들 그쪽에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코너로 녹음을 하게 됩니다. 또 그쪽에 오셔서 댓글 작성하지 않으시더라도 다른 분들의 영화 감상들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트위터도 있습니다.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저희 블로그와 마찬가지로 트위터도 검색하실 수 있는데요. 새롭게 팔로잉하신 분들이 그동안 좀 많이 계셨습니다. 이분들 전부 저희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인가요? 요즘에 저희 청취율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부득이하게 제가 이 영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기도 한데 청취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도 트위터 팔로잉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자, 지현양님, 양지현님인가요? 그다음에 정잔님, 그다음에 게이머위씨님 핸드폰 번호로 써 있는데요. 끝자리가 8529님, 그다음 덜랭이님 이렇게 다섯 분이 새롭게 팔로잉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좀 많이 청취해주세요. 비긴 어게인 이 영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 평점과 누리꾼 평점이 점수 차이가 3점이나 차이 납니다. 전문가 평점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그 영화가 다 안 좋은 영화나 라고도 말할 수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는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라 관객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화 252만 제가 조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 관객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8월 13일날 예봉했고요. 104분짜리입니다. 뭐 긴 편도 아니고 짧은 편도 아니죠. 8월 13일날 개봉했으니까 이제 한 달은 한참 넘었죠. 근데도 아직 스크린이 457개. 아유, 대단한데요. 제가 저번 주에 무슨 영화 보셨나요? 8월달 편 녹음할 때도 400개 이상이었는데 요 방송 업데이트 된 그 주에는 이제 프랭크라고 또 다른 음악 영화가 개봉을 하고 할 텐데 그때 좀 스크린이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봅니다만 굉장한데요? 스크린이 계속해서 이렇게 400개 이상씩 된다는 건 그리고 지금 관객 숫자도 250만이 넘어갔으니까 일단 일반 관객, 대중들에게는 크게 어필하고 있는 영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영화 만든 감독이 그 원스라고 한국에서 그 독립영화, 다양성 영화로는 최초로 10만을 넘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최종 스코어가 뭐 2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 영화의 감독이 이 비긴 어게인을 또 만든 거죠. 미국 가서 존 카니라고 합니다. 이 존 카니라는 분의 이름을 몰랐어요. 원스는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모르겠습니다. 원스도 음악 영화고
이 비긴 어게인도 음악 영화인데, 제가 방송 후반부쯤에 요거 두 영화를 살짝 느낌만 좀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고요. 남녀 주인공은 키라 나이틀리, 마크 러팔로 이렇게 나오고, 이 키라 나이틀리의 남자친구 역으로 마룬 5라는 게 있나 봐요. 전잘 모르겠는데. 거기 애덤 리바인이라는 분이 이제 키라 나이틀리의 남자친구, 음악적인 동반자이자 애인이고, 현재는 이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핫한 스타로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영화 음악을 맡았기 때문에 또 그게 히트를 쳤고, 그러한 음악인으로 나옵니다. 전 처음에 이 분이 가수인 줄 모르고, 실제 연기자인 줄 알았어요. 연기를 괜찮게 하더라고요. 여기에 어울리게. 근데 또 들어보니까 노래도 잘하고. 저게 립싱크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가수였더라고요. 자, 이런 분들만 뭐 아시면 됩니다. 감독은 존 카니, 키라 나이틀리, 마크 러팔로. 마크 러팔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우리 여성 청취자분들 중에서. 마크 러팔로의 그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그런 배역을 맡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헐크는 좀 어울리지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역할이 좀잘 어울리더라고요. 우선 영화 소개해드리면서 요거를 좀 찍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 무슨 영화 보셨나요? 8월달 편에서도 이 영화를 좀 깠습니다. 이 영화가 그 다양성 영화라고 지금 홍보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선정이 되었죠.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선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 영화는 상업영화고 음악영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작비도 그 외국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적은 그런 수준의 제작비지만, 총 제작비도 명량보다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에서, 뭐 우리는 대한민국이잖아요. 여긴 미국이 아니니까 대한민국 기준으로 볼때 이게 다양성 영화로, 독립 영화로 이렇게 취급받아야 되느냐, 혜택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그런 예술적인 혹은 작품성이 높은 그런 부분이 있는 영화냐, 독특한 면이 있는 영화냐, 그렇게 보기도 좀 힘들거든요. 이 정도의 영화는 상업영화라고 충분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간에 다양성 영화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어쩌면 그 홍보가 다양성 영화인데 히트하고 있다라는 그 기사 자체가 이 영화를 더 관객들에게 알리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효과가 있다, 막 그런 건데, 일단 이 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다양성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여러분도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렇다고 뭐 독특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폭발적인 연기가 담겨 있다거나, 우리가 잘 모르는 연기자의 뛰어난 연기가 담겨 있는 것도 아니고, 또뭐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괘씸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저의 삐뚤어진 마음이죠. 뭐 그렇게 딱히 그 정도까지 말할 표현을 할 필요는 없는데, 좀 괘씸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청취율이 요즘 굉장히 안 좋거든요.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대세에 한번 덕을 한번 보겠다, 그런 말씀이죠. 안타깝네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52만인데요. 오늘 녹음 일자 기준으로. 원앙소리라고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하고 소 나오는 그 다큐멘터리가 300만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게 현재 한국에서는 독립영화, 다양성 영화, 예술 영화의 박스오피스 1등입니다. 역대 1등. 그것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죠. 제가 또이 말씀 드리니까 좀, 또좀 괘씸한 생각이 드는데. 원앙 소리를 저는 재밌게 보지 않았습니다. 좋게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원앙 소리하고 이거 비긴 어게인하고 비교를 해야 될까요? 자전거를 타서 300만을 모은 사람하고 BMW를 타서 252만을 모은 사람하고 이게 같이 그 기록을 비교하는 게 과연 공정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비긴 어게인이 이 원앙 소리의 기록을 깬다면 좀 서글퍼질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요. 여기까지는 저의 삐뚤어진 마음이었습니다. 자, 스토리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지금 팜플렛에 있는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읽어 드릴게요. 싱어송라이터인 키이라 나에 들리는 남자친구,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마룬5의 애덤 리바인이 메이저 음반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서 뉴욕으로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오랜 연인이자 음악적 파트너로서 함께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것이 좋았던 키이란 나의 틀리와 달리 스타가 된 남자친구는 어느새 마음이 변해버리죠. 바람을 핍니다. 쉽게 말하면. 한 달 만에 바람을 피죠. 그리고 스타 음반 프로듀서였지만 이제는 해고된 마크 러팔로, 그러니까 자기 친구하고 어떤 음악 회사를 설립했는데 그 친구가 이 마크 러팔로를 잘라요. 너 지금까지 성공시킨 애들도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크 러팔로는 미치기 일부 직전인데 그런 상태에서 들른 뮤직바에서 키라 나이틀리가 자기 친구의 요청으로 어떤 뮤직바에서 이제 통기타로 연주를 하게 되죠. 그 곡을 이 마크 러팔로 듣게 되고 아직 녹슬지 않은 그 촉을 살려서 음반 제작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처음에 이 뮤직바에서 둘이 만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마크 러팔로의 상태를 과거 시인들을 쭉 보여주면서 관객들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키라 나이틀리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과거 씬들을 쭉 나열하면서 관객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크 러팔로가 술을 굉장히 취해 있는 상태였는데 이 키라 나이틀리의 통기타 연주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이 편곡이 되는 거예요. 프로듀싱이 되는 겁니다. 그 곡에 대해서. 그러면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드럼이 연주되고 현악기가 연주되고 더 그 음악이 풍성해지는 그런 과정 혹은 그런 장면을 이 영화가 담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음악에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이 영화 자체가 하나의 음악 앨범을 만드는 그 과정을 담고 있거든요. 하여튼 뭐 그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거리 밴드를 결성해서 뉴욕의 거리를 다니면서 그 거리에서 녹음을 라이브로 녹음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데모 CD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게 꽤 신선한 게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잘 뭐 아시겠지만 그 노래를 녹음할 때 가수들이 그 처음부터 끝까지 쭉 노래를 부른 게 녹음되는 게 아닙니다. 각 파트마다 일단 녹음이 시작되죠. 뭐 드럼 먼저 녹음하고 그 다음에 기타 녹음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 파트별로 녹음을 다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수가 또 녹음을 하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연주곡을 들으면서 가수도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을 쭉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소절 부르다가 틀리면 그 틀린 부분만 다시 부르고 또 뭐 복사했다가 붙여놓고 이런 것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음반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곡물이죠. 가곡물. 음악이라기보다는 그냥 가곡물이 이제 CD로 아니면 온라인의 음원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영화는 완전히 반대의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그런 음반 녹음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연주조차도 완전히 라이브로 그러니까 원샷으로 다 녹음하는 겁니다. 보컬도 그다음에 악기들 연주도 원샷으로 그냥 녹음을 하는 거죠. 이런 시도가 락밴드 한국 락밴드 중에서는 있었고요. 얼마 전에 그 김창완 밴드의 신보도 뭐 이런 식으로
녹음을 했고, 한 번에 녹음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연주를 하다가 틀리거나, 보컬이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녹음을.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하는 그런 방식이죠. 갤럭시 익스프레스도, 이런 식으로 녹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원초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살아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가공의 느낌이 아니라, 그 가수도 곡이 진행됨에 따라서 좀 흥이 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그 같은 멜로디에 같은 가사를 할지라도 자기 느낌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는 거죠. 그 녹음에 실리는 감정이. 이런 원초적인 느낌이 담기는 녹음 방식입니다. 제가 설명이 기네요.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뉴욕의 거리를 다니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얘네가 스튜디오를 빌릴 돈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녹음을 하게 됩니다. 스토리도 간단하고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도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부차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네요. 분량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를 사실은 로맨스 물로 생각하고 갔습니다. 원스 같은 경우도 간단한 이야기지만 그 남녀 주인공의 그 묘한 감정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잘 살린 영화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그것을 기대하고 갔죠. 그 다음에 심지어 이 영화는 주인공이 키라 나이틀리하고 마크 로팔로니까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인데 뭔가 좀 그런 게 있겠지 싶어서 갔습니다만 로맨스 무이라기보다는 가볍고 즐거운 대중적인 음악 영화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맨스 물로 이 영화를 생각하고 보신다면 좀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도 간단하고요. 갈등이 제시되고 그 갈등이 해소되는 것도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폭이 깊지가 않아요. 연기자들이 연기하는 그 감정조차도 그렇고 그 이야기가 제시하는 감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목이 Begin Again이잖아요. 뭐 우리말로 하면 재기한다. 다시 시작한다. 뭐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두 인물이 다시 시작하는 그런 과정 혹은 절망 속에 있는 그런 어려움이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도 않고요. 따라서 뭐 러브라인이라 할까요? 뭐 그런 것도 심각한 수준으로 그렇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영화 속에서 뽀뽀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결국 뽀뽀를 하지 않더라고요. 괘씸하죠? 그렇기 때문에 두 인물이 만나기까지의 뭐 어떤 평론가는 그런 말 했더라고요. 실제로 두 인물이 만나기까지 그리고 감정을 서로 공유하기까지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재미없다 라는 그런 평론가의 글도 있던데 그분은 이 영화를 로맨스 물로 본 거죠. 근데 이 영화는 음악 영화로 본다면 충분히 뒤에 뭐 뉴욕의 거리에서 음악 연주하고 그럼 어쩌면 그것이 굉장히 좀 지루하게 나오는데 그것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음악 영화로 이 영화를 본다면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영화를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음악 영화로 봐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악 영화로서 이 영화는 그 음악의 가치 혹은 음악인의 모습을 좀 색다른 표현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키라 나이틀리와 남자친구가 그 마음이 변한 것을 알게 되는 그것도 음악으로 알게 됩니다. 남자친구가 연주 투어를 갔다가 영감 받아서 쓴 곡이야. 너에게 들려줄게. 그러죠. 그래서 그 음악을 듣다가 키라 나이틀리가 갑자기 냅다 그냥 남자친구 뺨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죠. 갑자기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 음악 그리고 그 가사를 들으면서 얘가 마음이 변했구나. 여자가 생겼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그 음악인끼리는 이제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그리고 후방부에 벤치에 앉아서 남자친구가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우리 다시 사귀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다시 사귈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새로 만든 이 앨범도 내가 버릴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하죠. 나이틀리가 또 물어봅니다. 정말 버릴 수 있어? 나를 위해서 정말 버릴 수 있어? 이
음반을. 그러자 남친이 다시 되물어보죠. 내가 이 음반을 버리길 원해? 그러자 다시 키라 나이틀리가 하는 말이 아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반, 이 음악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이 두 남녀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뜻 그것을 버리라고도 얘기를 못하겠고 자기도 버리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선뜻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그런 뭐랄까요, 사랑과 음악 사이에서의 그런 묘한 관계라고 하나 할까,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술인들은 그 자기의 가정 혹은 연인과 예술에 있어서 그 균형을 잡기가 매우 힘들잖아요. 뭐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 좀 음악 영화로서 좀 흥미롭고 재밌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로맨스물이 아니라 그저 음반을 만드는 과정, 가수와 제작자, 뭐 그리고 그 가수와 제작자가 만나게 되는 그 계기까지 설명하는 것이 이제 전반부고, 그래서 그 음반을 만드는 과정, 그것이 이제 후반부에 주로 몰려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음악 영화다. 가볍고 즐거운 대중적인 음악 영화,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조금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캐릭터 구도 혹은 캐릭터 대립 이런 것들이 조금 흥미롭더라고요. 먼저 그 마크 로팔로하고 그 같이 음반 회사를 만들었던 동업자 친구가 있습니다. 그 동업자 친구가 자기네 회사에 소속된 밴드의 DVD에 그 가수들의 코멘터리를 넣자, 영화처럼, 영화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크 로팔로가 그러죠. 웃기는 짓이라고, 가수가 노래로 자기 얘기를 해야지 코멘터리를 넣어? 이런 식으로 막 코웃음을 치면서 그런 식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대립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음악을 산업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DVD에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코멘터리가 들어가 있으면 그 DVD를 더 소장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팬의 입장에서는. 그럼 더 잘 팔리잖아요. 그럼 이 회사는 돈을 버는 거죠. 그렇게 그 동업자 친구는 음악으로 돈을 버는 그런 마인드고요. 이 마크 러팔로는 음악인이면 음악을 해야지, 좋은 음악을 찾아야지, 이런 마인드입니다. 그런데 이 마크 러팔로가 키라 나이틀리하고는 또 약간 좀 다른 위치에 서게 되는데요. 이 키라 나이틀리는 완전히 그 언더그라운드 정신, 인디 정신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가수는 나는 음악으로만 승부하겠다,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음악으로만 승부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크 로팔로는 대중에게 보여지는 것, 대중에게 공감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당신은 얼굴도 이쁘니까 잘만 음악을 편곡하고 프로듀싱 하면은 성공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동업자 친구하고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키라 나이틀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서 뭐 여러 가수들, 유명한 가수들로 다 이렇게 이미지로 먹고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마크 로팔로가. 어떻게 보면 이 구도, 마크 로팔로와 그 동업자 친구, 그리고 키라 나이틀리와 마크 로팔로의 이 구도, 이 구도는 마크 로팔로가 좋은 음악인인 이 키라 나이틀리를 만나서 다시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인 것 같습니다. 마크 로팔로 또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그 초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게 아닌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실수했던 것들을 변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뭐 음악이 중요하지 뭐 코멘터리를 왜 넣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이 자기 자신도 이미 산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인디 정신을 똘똘 뭉쳐 있었던 키라 나이트를 만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것이 이 영화 속에서 마크 로팔로가 처해 있었던 어떤 가정의 불화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고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치유하게 되는 그런 데까지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음악관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다릅니다. 다르지만
연인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는 동명상련, 키라 나이틀리는 남자친구가 바람피고, 마크 로팔로는 아내가 젊은 음악이 나고 바람났고, 그런 상처가 다 있는데, 그런 동병상련 덕에 키라 나이틀리는 이제 마음에 문을 열게 되죠. 아,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 즉 마크 로팔로가 자기 아내도 그렇게 바람핀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나온 거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좀 뜬금없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야기에 집중하면 정말 구멍이 숭숭숭 뚫려있다. 심지어 키라 나이틀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사귀었던 그 사람이 딴 여자한테 갔는데 그렇게 아파하는 모습이 잘 안 보여요, 이 영화에서. 그래서 좀 약간 의아했는데, 이 영화는 음악 영화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감수하고 넘어가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튼간에 이러한 흐름을 보면서 이 영화에서 저도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스스로에게. 내용과 감성만 좋다면 대중이 과연 알아줄 것인가? 저희 팟캐스트 같은 경우도 뭐 꼭 강신의 수다를 예를 들지 않더라도 다른 팟캐스트, 새롭게 시작하는 정말 순위가 높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그런 팟캐스트들 가끔 들어보면은 정말 내용이 좋고 감성적으로도 청취자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은 그 팟캐스트는 후에 성공할 것인가? 알려질 것인가? 정말 힘들거든요. 저희 강신의 수다 팟캐스트도 이렇게 많은 청취자분들께, 뭐 청취율이 바닥을 기고 있지만 많은 청취자분들께 알려지게 된 것도 진짜 얼마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쥐약 공장장님이 정말 하이와 같은 은혜로 저희를 쥐약의 고정식에 꽂아주셔서 그제서야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내용만 좋다고 해서, 그 다음에 뭐 그 안에 담겨있는 감성이 좋다고 해서 작품이 혹은 팟캐스트가 혹은 그 음악이 알려질 것인가, 대중이 알아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결말을 보면은 키라 나이틀리가 무사히 그 음반을 만들죠. 뉴욕 거리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녹음하면서 그 만든 것을 들은 그 음반 제작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른 빨리 계약하자고. 근데 당신한테 돌아갈 거는 만약에 10달러가 있다면 10달러에서 1달러밖에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 키라 나이틀리는 인디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그래, 그럼 너네 필요 없어, 나는 온라인으로 판매할 거야, 내 음악을.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대 음반 제작사와 계약하지 않고 개인 음원을 온라인에 등록을 해서 팔게 되는 거죠. 그런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키라 나이틀리가. 이런 결말이 참 좋더라고요. 자기의 주대는 계속 지키고 있는 거죠. 그 언더그라운드적인 그런 마인드. 여타 음악 영화에서 보는 그 성공의 기준이 있잖아요. 뭐 많은 사람들한테 뭐 음반이 팔린다던가 거대 제작사한테 발탁이 된다거나, 그것이 성공이라고 하면서 기존의 영화 음악들이 주장을 했는데, 이 영화는 21세기에 걸맞게 새로운 그런 성공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의 혼이 담긴 내 음악을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통로도 내가 만들어 보겠다, 그런 거죠. 그런 어떻게 보면 당찬 모습이 이 여자 주인공에게도 어울렸고, 음악 영화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새로운 성공의 잣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영화에서는 참 많은 음악들이 나옵니다. 뭐 음악 영화니까 당연하겠죠. 원스에서는 정말 대부분의 곡들이 저는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 영화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 키라 나이틀리가 어떻게 보면은 인디적인 정신, 언더그라운드적인 그런 정신이 있는, 고집이 있는 그런 가수인데, 그 가수의 곡들이 마크 러파로를 만나면서 너무 유들유들하게만 만들어져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크게 좋아하는 곡들은 없었는데요. 그 중에서 딱한 가지 곡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이 곡과 이 곡을 부른 키라 나이틀리의 감정과 그 화면이 아이 세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감정이 느껴지는 곡이었습니다. 그 제목이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Like a Fool이라고 키라 나이틀리가 자기를 배신한 남자친구에게 복수한답시고 노래로 이별을 고하는 그런 곡이죠. 이 곡에서 참 쓸쓸한 정서가 잘 느껴졌습니다. 그 원스에서 제가 원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야기도 사실 간단하죠. 원스 간단하고 그런데 그 음악과 그 영화가 품고 있는 정서가 이게 잘 맞아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 뭔가 좀 마음에 울림이 있는데 비긴 어게인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가볍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원스하고 가장 큰 차이점 같아요. 그리고 제가 꼽은 이 곡, Like a Fool, 이게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좀 찾아볼까요? 아, Like a Fool이군요. F 발음이었구나. Like a Fool. 이 곡이 가장 그런 정서를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곡을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곡을 좋아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이게 OST가 각종 포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나만의 베스트 원 이걸 한번 저처럼 한번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총평하겠습니다. 4885님이 이 영화를 보시고 저 영화 페이지 쪽에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서, 게으르지 않은 상업 영화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더라고요. 참 공감이 가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으르지 않은 상업 영화. 여러 가지 상업 영화로서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데, 뭐 이야기도 그렇고, 감정의 어떤 깊이도 그렇고,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음악으로 잘 메꿔놨다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은, 그리고 이 영화는 다양성 영화가 아니라 상업 영화다. About Time과 같은 그런 상업 영화다. 라고 보시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뭐, 이 영화가 저는 다양성 영화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외국 음악 영화가 200만이 넘어서 250만? 300만을 보고 있다? 그거는 대단한 겁니다. 단지 저는 딴지를 걸자면 다양성 영화의 타이틀을 걸고 나오는 게 약간 괘씸하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의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 영화는 음악을 좋아하신다면 그리고 심각한 영화를 싫은 분들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맨스는 물론 보지 마시고요. 음악 영화로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 제목이 Begin Again입니다. 다시 뭐 시작한다 뭐 그런 거죠. 한국말로 하면 재기한다 그런 건데 솔직히 이 영화에서는 그러한 면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이진 않습니다. 뭐 살짝살짝 보이긴 하고 결말부에 가면은 뭐 그렇게 볼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지만 영화 전체적으로는 제목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굳이 따져보자면, 다시 재기한다는 그런 의미를. 여자 주인공 같은 경우는 음악적으로 이제 홀로서기를 하게 됩니다. 남자친구하고, 그렇게 긴 오랜 시간 무명을 같이 보냈던, 그리고 음악적인 동반자였던, 이게, 저는 약간 이해가 가는 게, 뭔가, 예술작품이든, 뭔가 하여튼, 어떤 작업을 같이 하다가 이게 혼자 하게 되면 이게 좀 충격이 좀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지금 그 경우 아닙니까? 약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물론 영화상에서 그게 그
슬픔에 기피할 그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하여튼지간에 그러한 아픔을 딛고 음악적으로 홀로서기, 심지어 거대 제작 음반사에게 손을 내밀지도 않고 나 혼자 온라인의 힘을 빌려서 대중들과 만나겠다, 완벽한 홀로서기죠. 그것을 여자 주인공은 하게 되고요. 남자 주인공은 아내가 바람핀 후에 집을 나갔고, 그 딸은 반항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그러한 상태였는데 결말에 보면 남자 주인공은 이 가정이 회복되게 됩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러한 부분들이 이 영화의 제목 Begin Again, 그것에 해당하는 것들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영화를 업데이트한 상태에서는 또 다른 음악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프랭크라는 2013년 작이 개봉을 했을 겁니다. 마이클 패스벤더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와 이 비긴 어게인 비교하시는 것도 재밌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프랭크라는 영화, 이게 꽤 많은 호평을, 좋은 평가들을 받은 영화거든요. 이 영화도 잊지 말고 보시기 바라고, 저도 요거 보고 싶은데 제가 뭐 시간이 없네요. 안타까운데요. 여러분들 이 영화 보시면 제 영화 페이지에 오셔서 평가 좀 남겨주세요. 궁금합니다. 저희 블로그 각종 포털에서 강시현 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죠. 또 저희 트위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쪽으로도 제가 좀 유용한 그런 영화 정보들을 리트윗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거죠. 10월달 첫 번째 주말에는 제가 결방을 하겠다. 그 다음 주도 결방하고 싶었는데 그럼 욕을 먹을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항상 연휴에는, 연휴가 주말에 이렇게 걸쳐 있으면은 항상 결방을 합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방송 줄이겠습니다. Begin Again, 요거 로맨스물이 아니라 음악영화로 여러분들 감상해 주시기 바라고, 과연 그 원앙 소리의 그 기록을 깰 수 있을지 제가 한번 두 눈 부릅뜨고 한번 주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2주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